플로리다입니다. 미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플로리다와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플로리다, 그리고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, 그리고 남부 쪽에 중부 중남부 쪽에는 텍사스입니다. 저는 이 세 군데가 미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주라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는 별로 그렇고 그렇습니다. 이 세 개 주는 사계절이 다 따뜻해. 겨울에도 뭐 20도 이상 유지가 됩니다. 낮에는. 관광, 생산, 그러니까 농산물, 그 다음에 관광지, 휴양지로서도 선색이었고요.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의 메카입니다. 멕시코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. 플로리다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요. 또 그리고 육지 안쪽에는 큰 호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. 바다하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많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그 자연형태를 띠고 있어요. 호수도 뭐 바다만 합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고요. 오른쪽에는요. 가끔 이제 설탕 원재료를 싣고 이쪽으로도 더 많이 옵니다.
늦게 내놓으면 또 안 되나. 이거 농장에 가는 차들도 많은데. 이제 정글 속으로. 아, 정말 이거 나무들 보세요. 이거 열대 그 정글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들인데. 내일은 원시림입니다. 원시림. 오짓. 오늘은 플로리다의 오짓 탐험입니다. 보세요, 이게 차가 트레일러가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?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거 통행이 방해된다면 저거 다 잘라버렸을 거예요. 아, 감자 농장들인지 뭐 천지가 다 감자. 아, 감자를 수확하는. 오 마이 갓. 아, 그나마 이제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다시 이제 비포장 도로로 이제 들어갑니다. 본격적으로. 여기도 뭐 비포장 도로라 해도 괜찮아요. 길이 이게 돌이 없으니까. 여기는 돌멩이 같은 게 없어요. 다 그 밀가루처럼 흙이 파우더입니다. 파우더. 왔는데, 벌써 뭐야, 벌써 저보다 먼저 오는 차들이 엄청 많네요. 뭐야, LTI도 있고. 어젯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나봐요. 아, 이게.